5월 6일입니다. 자, 막강한 미국과 미국 막막한 한국. 이걸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이고 하루 종일 개발해요. 하루 종일.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개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코딩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서적을 보거나 관련된 기사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사이트 있으면 토론 사이트에서 토론하거나, 이게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짬짬이 이제 외신이나 이런 걸 좀 봐요. 외신을 보는 것도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외신을 좀 관련을 보는데, 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시사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강한 미국과 막막한 한국. 왜냐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사 관련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아마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방송이나 언론을 사실상 1분 1초도 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도 보지 않고, 언론도 보지 않고, 신문 뉴스도 보지 않아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대충 감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 하느냐 하니까, 구조적 경로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 경로. 미국의 윌리엄 그레이엄인가요? 윌리엄 그레이엄, 작년에 그런 말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윌리엄 그레이엄. 이고, 이 사람이 어떤 스트럭추럴 패스라고 하는 얘기를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 있고, 여기 있죠. They will fight to last person, like the structural pass. 그러니까 2022년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날 이 사람 그램, 윌리엄이 아니고 린지 그레이엄이네요. 린지 그레이엄. 이런 말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구조적 경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양반이 이제 8월 린지 그레이엄. 윌리엄이 아니라 린지입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이미지가 요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8월 2일 날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말을, 8월 3일이죠. 8월 3일 날 똑같은 얘기를 제가 2월 23일 날 정확히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런 관련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죠. 작년 한 4월 5월 달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구조적 경로라는 것, 제가 한 6달 먼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양반도 구조적 경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구조적 경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structural path라고 하는 path. 구조적 경로에 의해서 제가 작년 2월 23일 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하자면, 결국 우크라이나는 라스트 맨 스탠딩,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양쪽 다 인명 피해, 캐주얼티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캐주얼티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산발선이 꺼지는 걸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유럽은 폭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은 잠시 흥했다가 마찬가지에도 미국도, 유럽이 먼저 스타트를 끊고 미국도 장기적으로 결국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조적 경로라고 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러니까 작년 2월 23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2월 24일 날 일어났어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와중에서 몇 가지도 더 있었죠. 그 와중에 기축통화는 일본 엔화를 선두로 해서 엔화가 먼저 기축통화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 유로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 파운드화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US달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작년 아마 3월 8일 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월 23일이죠. 4월 23일 날 일본 엔화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조적 경로라는 구조적 경로. 스트럭처럴 패스라는 거예요. 스트럭처럴 패스라는 것은 우리 이제 저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펑셔널 디벨롭.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펑셔널 디벨로퍼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엘릭스를 주로 쓰고 있죠. 하스켈도 있고 루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엘릭스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일부 있어요.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고 아마 뭐 많아야 한번 100명에서 200명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발자들이 한 5만에서 10만 명, 5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5만 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있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별 게 아니에요. 구조적 경로입니다. 구조적 경로를 코딩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이 있고 밀가루 반죽 있고 그다음에 짜장 소스가 있고 이걸 이제 해서 밀가루 반죽으로 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스로 춘장이 있고 면과 이제 짜장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짜장면이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손님 테이블 식탁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컨스트럭터라고 표현해요. 컨스트럭터. 처음 초기 최초 인풋입니다. 컨스트럭터. 최초 인풋. 그 물론 다른 일반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에서도 컨스트럭터는 처음 최초의 데이터의 첫 형태를 만드는 걸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식탁에 올리는 걸 이걸 이제 컨버트라고 표현합니다. 컨버트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단계, 요 단계. 면과 짜장 소스를 만들고 두 개를 합쳐서 짜장면을 만드는 이 단계. 요걸 이제 리듀스라고 표현합니다. 리듀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CRC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초기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죠? 초기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바꿔줘서 마지막으로 손님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CRC. 첫 글자를 따서 CRC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컨버테크라고 있는 것이 이제 주로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른 말로 웹 UI. 웹이죠. 웹 인터페이스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듀스 요게 이 부분이 이 기존의 프로그래밍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제 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 기존의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들, 일반적인 언어들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요 부분입니다. 리듀스 파트예요. 첫 부분 컨스트럭트와 컨버터는 동일합니다. 요 부분이 좀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컨스트럭터 처음 첫 인풋이잖아요. 요 처음 들어간 입력 요 값이 가장 중요하다. 요 값이 요게 가장 중요해. 스트럭처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요걸 결정한단 말이죠. 식탁 위에 짜장면이 올라가는 거. 식탁 플러스 짜장면. 면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춘장이 들어갈지 혹은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하면 춘장이 아닌 이미 춘장과 밀가루 반죽이 있는 상태에서 요 리듀스에서 뭘 하든 간에 이게 짬뽕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 단추, 단추를 친다면 단추를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중간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결과값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구조적 경로입니다. 스트럭처 패스예요. 스트럭처 패스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 스트럭처 패스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2월 24일날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앞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다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작년 4월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모두들 다 망한다고 할 때 러시아는 망하기는 커녕 영국과 프랑스는 당연하고 심지어 독일 GDP까지도 1인당 GDP per capita라고 표현해요. 1인당 GDP를 독일까지도 추월할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작년 4월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작년 4월부터 3년 뒤면 언제냐니까 2026년 말이에요. 2026년 12월. 그리고 지난달 초에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했죠. 기억나시나요? 월드뱅크에서 2026년 GDP를 발표했는데 예상 GDP입니다. 예상 GDP.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제친다고 나왔었죠. 그것도 한번 예전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월드뱅크에서 2026년 GDP 뭐 per capita by country. 이걸로 보죠.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은 아마 검색하면 데이터 좀 넣을 거예요. 데이터 넣는데 대략 2021년, 26년 툴에서 한 달 타임을 지난 한 달로 잡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했어요. 2026년도 24, 25, 26. 2026년도 GDP 추산, 1인당 GDP 추산에서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까지 다 제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왜 제가 작년 4월에 아마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4,800만 인구 중에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은데 그건 구조적 경로 때문입니다. 스트럭처럴 패스 때문에 처음 인풋 값 때문에 처음 인풋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그게 처음 인풋입니다. 그 인풋을 보면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처음 인풋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 특히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요걸 파악을 해야 돼. 요것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자동으로 줄줄줄줄줄이 나와 줄줄줄줄이 나와서 요 얘기들을 제가 작년 초에 다 했던 것이고 작년 초에 했던 말 중에서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100% 적중했습니다. 심지어 엔화가 폭락하는 것도 한 달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엔화가 반토막 날 거라고. 그죠? 외환시장에서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1초가 아니고 무려 한 달 전에 예상한다는 거는 외환 거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예.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조적 경로입니다. 왜 구조적 경로를 얘기하느냐니까 바로 이제 막막한 한국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선호공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 선호공 얘기 안 해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띄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검색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나와 있어요. 그 얘기 선호공이 아무리 날고 기고 열심히 하더라도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선호공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소설에 나오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대목인데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뛰어봤자 미국 선박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구조적 경로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죠? 이게 첫 단추고 여기서 나머지 모든 것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한국의 GDP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뭐 한국 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파악을 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욕을 파가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나오듯이 한국도 욕을 파가면 다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국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단지 욕을 오늘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한국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건 것 같은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BC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뛰어봤자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 미국 손바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에서 나머지 이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얘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과거에는 가능했겠으나 현재는 불가능. 과거라고 한다면은 이 과거는 이제 아테네 시절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 시절. 무슨 말씀이냐니까 만약 무인도에 사람이 이 표를 해서 10명이 표를 한 거예요. 표를 하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제일 큰 시급한 상황이죠. 자,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10명이라는 거. 인원수가 10명이에요. 인원수가 10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욕구가 먹고 사는 거. 욕구가 먹고 사는 거. 생존이 욕구.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이 10명 사이에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이 10명 사이에 서로 다수결례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저 섬으로 갈지 이 섬으로 갈지 이 나무를 벨지 집을 지을지 뭐 아니면은 뗏목을 만들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과 토론이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대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0명이 아니고 벌써 한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4,800만이에요. 100만이고 그리고 욕구가 생존 욕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더 잘 사는 게 욕구입니다. 복지가 욕구예요. 그러니까 2번 항목도 완전 달라졌고 첫 번째 항목도 완전 달라졌죠. 이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허상이 불교죠. 민주주의를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언론 혹은 매스컴의 확대재생산. 그러니까 언론과 매스컴이 하는 얘기를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4,800만 명의 99%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4,800만 명의 99%는 인플레이션의 원인도 몰라요. 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몰라요. 수소자동차가 나오는데 수소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애시당초 감을 못 잡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전기자동차 라든가 뭐 교통물류죠. 교통물류의 핵심, 전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경제 인플레이션.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99%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99%의 50%의 다수결이 가능하느냐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할 것이고 그 토론 속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고 할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당초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죠. 99%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 언론과 매스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걸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표현할게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니까 이게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하느냐. 한국이 민주주의.
그래서 어떻게 뭐 정치 혁신을 한다. 민주주의라고 정치 혁신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사회 혁신도 하고 뭐 기술 발전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어지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첫 단추 미국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워싱턴. 미국 워싱턴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첫 단추예요. 여기 입력입니다. 여기에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워싱턴의 의사, 의도라고 할까요? 의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네오 컨저버티브. 이걸 줄여서 네오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오콘. 신보수주의.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요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서 나머지는 단계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민주화 투사가 있고 뭐 저거 뭐 민중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다 리듀스입니다. 리듀스. 여기 얘가 아무리 찢고 볶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들어간 춘장과 밀가루 반죽을 짬뽕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은 정치단체에서 혹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여기에 첫 단추 여기서 사실상 모든 게 결과물이 결정된다는 거죠. 일단 이러한 것이 이게 팩트라고 하는 팩트예요.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